이게 뭐죠? 잠깐만요. 저는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살게 된 케이스예요. 결혼을 하면서 미국에 왔었고, 그러면서 처음에 미국에 왔었을 때, 이게 저희 사촌 언니 집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크고 좋은 집인데, 이 당시만 해도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미국에 오면 다 이런 집에 좀 사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결혼해서 한동안 지났을 때 나는 이런 집에서 우리 언니들이 살던 이런 집에서 살긴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많이 씁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계속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고요. 지난해 제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9월쯤에 제가 전업을 결심을 하고 회사에는 12월에 이제 일을 원래 마치는 걸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일이 맡은 일이 좀 끝나지 않아서 2월까지 일을 하고 전업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보면 제가 이 왼쪽에 제가 모자 쓴 사진이 2015년인가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보면 제가 얼굴이 굉장히 많이 드라이했고 잔주름이 되게 많았고 입 주변에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나 있었어요. 이게 이제 되게 호르몬 때문에 이게 생리 주기에 영향을 받은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였는데 제가 이제 루미스파를 쓰게 되고 이제 가까이 이제 살게 되던 같은 동네에 살았던 지금은 저의 이제 일대 스폰서이신 가영 사장님을 통해서 제가 루미스파를 접하게 되고 갈바닉을 쓰게 되면서 제가 이 옆에 사진은 제가 며칠 전에 이거는 앱을 전혀 쓰지 않고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진 거를 제가 몸소 느끼고 체험하면서 제가 뉴스킨의 사업을 결정했던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실 파마닉스 강의를 맡았는데요. 처음에 제가 조금 잘못 보고 파마닉스인데 이제 면역과 파마닉스에 관련된 건줄 알고 제가 한참 준비를 하다가 오늘 아까 낮에 4시에 제가 토픽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심도 깊게 제가 오늘 강의를 전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파마닉스는 Pharmacy하고 Next라는 거의 약자예요. 약자를 이제 컴바인해서 만든 새로 만든 단어인데 사실 제가 파마닉스를 공부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겠지만 이 파마닉스의 출발 자체가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책인 의학 업계의 문샷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옆에 좀 시끄러운 게 있어서 좀 문을 좀 닫고 올게요. 파마닉스는 처음에 1994년에 미국 오타가 있었네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파마닉스사는 신약 개발에 주력했던 약학 박사와 유명 대학 교수 그리고 의대 교수들이 만든 제약회사로 출발을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조셉 챙 박사님과 마이클 챙 박사님 두 박사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제 중국의 한약이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이두분다 중국 분들이신데 이제 한약이 얼마나 우수하고 얼마나 좋은 약인가를 몸소 다 아시는 분들이었는데 이게 참 미국 시장에서 한약을 이렇게 유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약을 과학화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의학의 R&D 수준의 기술과 안정성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에서부터 이 회사가 출발을 하죠. 그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웃었겠죠. 왜냐하면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이 원료가 이제 한약은 다 식물을 베이스로 하잖아요. 그래서 식물 베이스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되게 비효율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파마닉스는 이제 모토가 이제
자연에서 그 재료를 얻어서 과학으로 증명한다는 이 저기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거를 맥락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요. 당시에 굉장히 실패와 좌절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게 사실 제약회사가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제 뉴스킨에서 파마넥스를 인수를 하게 되는 계기가 이게 이제 비효율적으로 타사들과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계속 고집을 꺾지 않고 퀄리티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그 고집을 꺾지 않으셨기 때문에 뉴스킨하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생각이 맞아서 뉴스킨이 파마넥스를 인수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뉴스킨도 화장품 업계와 이제 영양제 우리가 이제 뉴트리션 업계를 이제 같이 디비전 마케팅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파마넥스사가 보면은 17,000개 이상의 식물종과 5만 개가 넘는 샘플들을 연구했던 회사라서 굉장히 그 방대한 자료와 연구가 있었던 거기 회사였어요. 그리고 이 파마넥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들은 원료 선정에서부터 기능 입증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엄격하게 그 기준을 통과를 해야만 하는 건데 이 과정을 보고 6S 퀄리티 프로세스라고 해요. 제약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까다로운 공정을 거친 거는 뉴스킨과 파마넥스사만이 가질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자부심으로 알고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일이냐 하면 일반 제약회사들조차 이 6S 공정 중에 세 가지 이상만 통과를 해도 그 약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는 말하자면 영양제인데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파마넥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파마넥스는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고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좋은 해답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기준을 가장 높게 잡아야 합니다라며 내세운 게 6S 공정이에요. 이제 미국 식약처인 FDA에는 안정성을 인증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보고 우리가 GMP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 GMP를 만족하면 바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파마넥스 주역자인 과학자들은 이것도 그 건강기능식품은 굳이 그런 거를 통과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만족을 못하고 아주 까다롭게 타협하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타협 없는 기준, 6S 원칙과 기준을 해서 6S 퀄리티 프로세스라고 해서 첫 번째 원료 선정인데요. 원료 선정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가장 좋은 원료를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원료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의 원료는 사실 건강기능식품의 핵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우리 짓들이 주스 있잖아요. 짓들이 주스의 베트남 열매 객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열매였어요. 근데 이 열매에 높은 함량의 베타카로틴하고 천연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세계 최초로 짓들이 주스를 만들었는데 파마넥스가 객을 원료로 결정하는 데까지만 3년 그리고 개발을 위한 테스트를 200만 번 이상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들어보면은 그리고 가장 좋은 원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티그린 원료의 녹차 잎을 예로 들자면은 녹차 잎도 사실은 녹차 잎 중에 가장 유효 성분이 많은 잎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원료 수급이랑도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그 유효 성분이 가장 많이 나는 그 계절이 있대요. 이게 뭐 아무 사계절 내내 같은 그 유효 성분을 내게끔 나온 게 아니고 그 계절에 나는 잎만 골라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녹차잎을 우리가 선택했다는 데 되게 자부심을 가지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뉴스도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세계 각지에서 가장 좋은 이제 셀렉션을 원료를 거기 선택을 해서 만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원료 수급인데요. 전 세계에서 최상의 원료 생산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킨사에서는 어느 타사를 보면 그 자기네들이 이제 농장 팜이 있어서 그 안에서 다 이렇게 한다는데 그동안에 저희 이제 파마넥스사는 최적의 원료를 위한 최상의 산지는 어느 한 군데가 아니고 전 세계에 펼쳐 있다는 그 왜냐하면 그 기후랑 이제 뭐 습도 뭐 온도 뭐 이런 것들이 각 나라마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 사과가 여러 군데서 나지만 대구사가 유명하고 그리고 또뭐 어디 가면 뭐가 유명하고 하듯이 그 지역에서 나는 게 가장 퀄리티가 좋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원료로 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그 R2의 주 원료 중에 하나인 그 시넨시스 동충하초 그거를 그게 지금 티벳 고원에 살아있는 박쥐나방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동충하초가 사실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이 티벳 고원의 그 박쥐나방에서 추출하는 동충하초는 키로당 수천만 원 호가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 진시황이 찾아낸 불로초라고도 알려져 있고. 등소평하고 중국 육산 선수들이 최고 보양식으로 섭취를 하는 동충하초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오케이. 그다음에는 그리고 원료를 수급할 때 저희가 녹차잎도 어린 녹차잎만 이렇게 따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이렇게 직접 픽한 그 티그린에서 말한다면 근데 녹차잎들도 하면은 가장 최상위 것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최상위 것만 빼고 조금 약간 흠이 가거나 뭐 이랬던 거는 그냥 다 미련 없이 다 버려가지고 정말 좋은 것만 남겨놓고 우리 제품에 원료로 쓴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규격인데요. 규격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사실 그 파마넥스를 공부하면서 이전부터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규격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거를 제가 완전히 이해를 딱 했는데 이 규격이라는 것이 결국은 같은 원료지만 그 비율에 따라서 이 성능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 비율을 찾는 것 이게 바로 규격이더라고요. 원료가 아무리 좋아도 적절한 성분 배합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듯이 원료의 분자 구조까지 이해하는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원료와 원료 간의 최상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비율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규격화시키는 거. 항상 그 저기 데니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뉴스에 원료는 이미 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대요. 근데 그 레시피, 비율 방법을 몰라서 그 비율을 발견하기까지 그 개발하기 그 비율을 찾아내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비율만 찾아냈는데 수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표준화. 이 표준화는 뭐냐면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나라에 가서든 파마넥스의 티그린을 구입해서 먹으면 똑같은 티그린이며 그 안에 있는 캡슐 하나하나를 다 뚜껑을 따서 열어봤을 때 균일한 일정한 비율의 성분들이 그 안에 캡슐당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파마넥스가 그 만드는 공정 방법에도 연관이 돼 있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그 퀄리티는 균등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은 티그린에는 티그린 한 캡슐에는 녹차 8잔만큼의 카테킨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 카테킨에서 카페인을 거의 다 제거를 하고 카페인 함량을 0.5 미만으로 만드는 것을 실현을 했잖아요. 근데 파마넥스의 깐깐한 기준으로 그 카페인 프리를 자랑하는데 이게 모든 캡슐에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성.
안정성은 유해한 성분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건데, 그 파마넥스 우리 이제 유타에 나중에 새로 이제 아직 유타를 못 가보신 사장님들은 언젠가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풀리고 정상화가 됐을 때 저희가 유타를 또 방문할 기회가 있겠지만 거기 가서 보시면은 CGMS라는 기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올림픽 수영장 그게 이제 물의 양으로 따지면 70만 갤론이 되는 물의 양이 들어가는 사이즈인 거예요. 우리가 1갤론 사실 2갤론도 제가 뭐 어저께 놀러 갈때 2갤론짜리 물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거 꼼짝도 못할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70만 갤론이면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잖아요. 거기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렸을 때 그것조차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 들어간 그런 기술력으로 저희가 파마넥스에서 모든 그 유해한 물질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정도 오차도 다 감지할 수 있다는 거니까, 사실 우리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어류에서 추출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이제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있고 요즘에 중금속 오염도가 높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퍼마닉스는 다 거의 완벽하게 다 걸러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 입증하는 거. 그 기능을 증명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품이 라이프팩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을 증명하기 위해서 파마넥스 과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이 100편이 아니고 100만 편이 넘는데요. 그만큼 꼼꼼하게 검토하고 증명으로 확인된 제품만이 파마넥스 이름을 다룰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 임상도 우리가 임상 없이는 저희는 출시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원래 그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이 어느 규격도 없고 그런 가이드라인 자체를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저녁 때 주스를 하나 먹었는데 다음날 좀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날 저는 그거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렇게 뭐 온라인에 이렇게 올려서 팔아도 그거를 누가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런 마켓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 있는 공정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출시된다면 이게 저희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누구한테든 다 권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능 입증 면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 파마넥스 제품의 일부 제품들이 매해마다 PDR이라는 곳에 등재가 돼요. PDR은 이게 미국 그 의사 처방 참고서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거는 의사가 이 안에 있는 이 책에 이게 참고서에 있는 약을 처방해 줬을 때 어떠한 책임도 물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실렸다는 거는 그만큼 이 PDR을 내놓은 그 기관에서 이 약들을 다 보증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1999년부터 PDR에 저희 파마넥스 제품이 매해마다 6개에서 7개씩 꾸준히 등재가 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2020년 현재는 TR90, 유스, R2, 그리고 라이프팩이랑 티그린, 레이시맥스, G3가 실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PDR.net에 들어가셔서 직접 제품명을 치시던지 아니면은 파마넥스를 치시던지 하시면 모두 다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품 설명을 몇 가지만 해드릴 텐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파마넥스 제품 공부를 많이들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다른 거를 좀 알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저는 사실 옆에다가 이제 TR90 하고 옆에 이렇게 특징들을 좀 많이 적기는 했는데 이것보다
저랑 저희 남편이 먹고 좀 효과를 보고 저희가 좀 임상이 있었던 그 케이스를 알려드리는 걸로 제가 제품을 소개를 할까 해요. 그래서 저희 TR-90D는 저희 먼저 제품에 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에이지락 사이언스를 바탕으로 한 체질 개선 프로그램으로 이것도 아까 얘기한 PDR에 등재가 돼 있어요. PDR에 유일하게 다이어트 식품으로는 유일하게 등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 대사의 핵심인 근육량을 그러니까 지방을 태워서 지방이 있었던 부분을 근육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몸무게라도 핏은 틀릴 수 있고 그거에 연관돼서 TR90D를 시작했을 때 초반에는 근육이 막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근육이 먼저 만들어져야 지방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몸무게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의 키포인트는 노화된 DNA를 젊은 상태로 리셋해 준다는 거. 특히, 이제 다이어트 측면에서 보면은 비만 유전자를, 이제 그, 비만에 관련된 유전자를 리셋을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호르몬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몸에 그 호르몬이 굉장히 많은데 이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면 우리 몸이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들을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꿔준다는 거. 그리고 혈관계 질환 개선에 굉장히 탁월해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TR90D를 시작할 때 제가 사업을 하니까 저 사업을 그냥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했어요. 살이 그때 물론 많이 찌기도 했었지만 근데 굉장히 본인이 그이 약에 대해서는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살은 빼야 되겠고 하니까 식단 관리에 되게 철저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본인이 나는 끝까지 한두달 정도 지났을 때까지도 끝까지 나는 이 TR90D 때문에 살이 빠진 게 아니고 자기는 운동하고 식단으로 살이 빠졌다라고 계속 이렇게 장담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남편이 고혈압 환자예요. 저희 남편이 고혈압 약을 먹은 지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고혈압 그 재는 기회가 집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재는데 고혈압을 재고 나서 저희 남편이 너무 깜짝 놀라서 저를 막 찾아왔어요. 저희 남편이 고혈압 약을 몇 번을 바꿨는데 그 바꿀 때마다 밑에 혈압이 계속 이렇게 높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좀 혈압약을 먹어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상 우리가 기대하는 정상 혈압으로 돌아오지 않는 환자였거든요. 근데 그 혈압이 굉장히 많이 밑에 혈압이 79였나 69였나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제 인스타에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혈압을 잰 이후로 가장 낮은 밑에 혈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저혈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저혈압 아니라고 저혈압은 더 낮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말로 나 나중에 혈압약 끊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TR90D가 다 끝나고 지금 이제 쿼런틴이 시작되면서 집에서 많이 먹잖아요. 그래도 이제 몸무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TR90D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좀 빠졌었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달에 저희 남편이 이제 1년 만에 혈압약 처방을 다시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을 때 의사가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너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너이 상태는 약을 끊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 남편이 지금 그러면서 의사가 한달 뒤에 다시 와라. 다시 한번 재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지난달에 약을 끊어도 된지만 이게 한꺼번에 오랫동안 먹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먹으면 이게 뇌졸중이 올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끊을 수는 없고 도시지를 줄이자 해서 도시지를 반 이상으로 줄여갖고 처방을 받아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다시 병원을 가는데, 어쨌든 그 지금까지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게 이 TR90D가 혈관계 질환 개선에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를 진짜 몸소 체험한 케이스였고, 저 또한 저희 남편 TR90D 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뭐살 빼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았어요. 양자를 측정했을 때 저희 엄마가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가정력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약을 엄마가 계속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저도 양자를 쟀더니 콜레스테롤이 계속 노란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쿼런틴 시작하면서 지난달에 쟀는데 콜레스테롤 그 바가 그린 색깔로 그린인가? 블루인가? 우리 제일 그냥 정상, 아무튼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 나는 그동안 TR9들을 효과 본지잘 몰랐는데 확실히 이게 효과가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제품에 대한 확신을 좀더 갖게 되었고요. 그 다음번에는 G3인데 이거는 저희 가족 모두 이제 저희 가족 그 4명 중에 저희 딸만 G3를 안 먹어요. 걔는 이제 좀그 G3 그 기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는 약간 이상하다고 자기는 안 먹는데 아무튼 저희는 이제 G3를 먹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10년 동안 눈이 굉장히 이제 건조한 증상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제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렌즈를 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안구건조증이 와서 이 G3를 먹기 전에는 제가 특히 여름날 바람 조금 부는 날 이러면 눈을 뜨고 다니지를 못해요. 그리고 눈에서 계속 따가워서 눈물이 나고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는 밖에 못 나가고 집 안에서도 핸드폰을 볼때 저녁 요 시간만 되면 핸드폰을 가장 달카하게 놓고 보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눈부심이 있으면 눈이 따가워서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영양제를 못 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노를 제가 사업을 시작하니까 나노를 먹어야 되지만 나노를 먹을 자신은 없고 그래서 제가 G3 주스부터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한두달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눈이 뻑뻑하지 않고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낮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글라스를 안 끼고 나갔는데도 눈이 멀쩡한 걸 보면서 이게 눈에 진짜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등치는 우리 집에서 제일 큰데 가장 감기가 잘 걸리던 사람이었어요. 1년에 감기를 뭐 이렇게 그 독감은 아니지만 라이트한 감기를 막한꼭한두번 이상씩은 걸렸던 사람인데 저희 남편 제가 뉴스킨 시작하고 나서 G3 먹고 나서 한 번도 지금 감기 걸린 적이 없어요.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들도 감기를 정말 아빠 걸리면 같이 따라 걸리고 두 남자들이 그랬는데 감기를 정말 달지 않고 지내고 있어서 너무 지금 감사한 제품 중에 하나라서 G3도 계속 먹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는 티그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나눠 먹기 때문에 나눠 안에 티그린 들어서 따로 먹진 않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티그린은 진짜 G3 주스도 못 먹고 만약에 뭐 다른 거못 먹어도 티그린 저녁에 꼭 먹고 자더라고요. 자기가 이걸 먹지 않으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지가 않대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손님들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저희 남편이 원래 술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술 먹고 나서 언젠가부터는 이제 노화돼서 그런지 언젠가부터는 아침이 너무 머리가 무겁고 힘들고 그런데 자기가 티그린을 먹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안 먹었는데 또다시 그런 증상이 오는 거예요. 한동안 괜찮았는데. 그래서 티그린을 챙겨 먹어야 자기가 맥주 한두 잔에도 다음날 몸이 개운하고 산뜻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티그린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폴리페놀이 97%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 97을 따서 티그린 97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리고 이 폴리페놀은 활성산소 킬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주 저기 우리가 항산화 최고의 항산화 제품이라고도 알수 있고 이거는 파마넥스에서 팔색초 같은 제품이에요. 항산화 건강,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개선, 동맥 경화증,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독소 배출, 모공 축소, 해독 작용까지 하고 골다공증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효능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나열하면 입 아픈데 아무튼 여성들 피부에도 좋고 또 홍조증 있으신 분들에게도 너무 좋은데 당뇨나 암 환자 질환에도 도움을 많이 준대요. 저희가 이게 암 환자들을 먹으면 암이 낫는다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항암제하고 티그린을 복합 투여해서
한 결과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든 임상 결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2003년 4월 미국 생리학회에서 전 세계에 만여 명의 과학자가 참석한 그런 자리에서 수천 편의 연구 결과 중에 티그린 효과에 대한 연구가 우수 결과로 채택되었다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기타 제품 사례로는 저는 이제 R2하고 제가 에스테라1을 선정을 했는데 R2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진짜 지금은 조금 덜한데 한동안 굉장히 이제 체력이 딸려가지고 많이 힘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R2를 꾸준히 복용하는 날과 먹지 않는 날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제품 설명보다 제가 사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 손님 중에 한 분이 R2를 매달 이제 꼬박꼬박 ADR로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저랑 원래 알던 언니였는데 제가 사업하기 전부터 R2를 먹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언니의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언니가 처음에 R2를 먹다가 한동안 안 먹었어요. 근데 안 먹는 동안 본인이 너무 몸이 딸려서 이 저희 영양제 주사 맞는 거 있죠. 그걸 이제 병원에 10회를 끊어놓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영양제 주사를 링거를 맞고 오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랬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때 이제 저는 아니었고 이제 다른 사업자분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사업을 이제 그만두면서 저한테 언니가 다시 사기 시작했지만 그분하고 같이 언니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베가스를 가는데 그분이 R2를 챙겨줬대요 언니한테. 근데 언니가 그 당시에 체력이 자기가 애들 라이드 몇 번만 갔다 오면 집에서 쓰러져서 잠을 자야 되는 그 정도로 체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4시간, 3시간, 4시간 베가스까지 언니가 직접 운전하면서 R2 먹고 가는데 자기가 다음날까지 너무 쌩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베가스 가면 저녁 때도 놀잖아요. 그러면서 언니가 그때 R2를 그동안 끊었기 때문에 자기 몸이 그렇게 많이 에너지가 딸리고 힘들었구나를 알고 그 뒤로부터는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R2를 계속 복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에스테라를 제가 먹기 시작한 지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나? 그렇거든요. 저는 원래 약간 생리가 좀 불순하고 그리고 약간 PMS 그 약간 배가 아프고 생리 기간 동안 그러고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제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도 제가 이렇게 입 주변에 어드름이 되게 많이 나요. 이게 이렇게 자궁하고 관련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입 주변에 나는 어드름이. 근데 한동안 좋아졌었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쿼런틴이 시작되면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되면서 지금은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지만 한동안은 진짜 새벽 2시에 자고 아침에 막 9시 조금 전에 일어나고 우리가 9시 반 미팅이니까 미팅 전에 일어나 겨우겨우 일어나고 세수하고 막 그러면서 제 이제 생활 그 리듬이 깨지면서 이 호르몬 불균형이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얼굴에 갑자기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여드름이 다시 이렇게 깨어나면서 올라오기 막 시작해가지고 제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테라를 한번 먹어봤다. 그동안 제가 한 번도 먹을 생각을 못했었어요. 에스테라를 먹고 한 2주가 지났는데 그때부터 피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요즘에는 제가 원래 이렇게 배란통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배란통이 없어서 저는 워낙에 불규칙하니까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서 생리 날짜를 제가 카운트를 안 해요. 나오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배란통이 있어갖고 배란통이 딱 느껴지면 한 2주 정도 있으면 이제 생리하겠구나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 배란통이 사실 저는 생리 주기에 있는 생리통보다도 좀더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배란통이 정말 너무 스무스하게 지나가서 제가 그 날짜를 제대로 카운트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전립선이나 이렇게 방광염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방광염의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오버도스해서 많이 드시면 예, 금방 떨어진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원래 그런 거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들 사시고 저한테 막 카톡으로 막 임상 보내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노인분들, 방광염이나 전립선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또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in a soul title.